아이언 그거 어때요? 캐릭터 좋은 거 같아요? 그 캐릭터 좋음? 굿, 다행이다. 섹시 보이. 몹세요, 은근. 몹센.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 그 우물로 가면 그래요. 그걸 안 알려줬네. 저도 아는 게 그렇게 많진 않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다 알려드려. 오케이. 와, 저것도 세네. 아, 두 개나 먹었어, 또. 난 파밍 좀 더 하고. 잠자님은 천천히 푸시면 될 듯 합니다. 하나 아쉬운 건 돈 주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뭐야? 저거 힐링 와드임? 대박이네? 저거 힐링 와드도 있네. 아까 요거였나? 요거. 5,000원하고 6,000원 모으면 된다. 잠녀님 소외감 느끼겠다. 그럴 수 있음? 그곳이라뇨? 돈 필요하면 말해요. 아니면은 잠녀님은 좀 파밍 위주로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돈을 너무 못 버시니까. 맨 그럼 저는 웨이브 안 감. 다 범위다. 저는 위험할 때만 갈게요. 어차피 돈은 여기서 주는 거랑 또이또이해서 사실 웨이브도 돈 똑같이 주고. 단지 몹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이점이 있는 것 뿐인데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좋네요. 요거 원 디렉션 홀 요게 좋네. 웬만하면 요거부터 올리세요. 님들 요거 있으니까 피도 유지되기 쉽고 만화도 유지되기 쉽고. 이거 잠녀님 필요한 템 있으면은 말하세요. 제가 사서 드릴게요. 힐러니까 어느정도 지원이 필요해요 사실. 범위기가 없으니까. 좋은데? 개좋은데? 리얼 사기인데? 멀리 가서 저거 계속 설치해두고 그러면은 우리 파밍할 시간 쩌는데? 아 근데 일정 시간 지나면 나오네. 잠녀님 그 초반 템 좀 지원해드릴게요. 힘 캐죠 일단. 뭘 사드려야 되나? 잠녀님 여기 와보세요. 네, 템 하나 살 테니까 이거 먹어지는지 봐요. 이거 먹어지는지 봐봐요. 먹어지는지 봐봐요. 써짐? 이것도 웨이브만 잡을게요. 웨이브 잡고 내가 사줄게요. 이거 안 써짐? 그러니까 효과 적용 안 받아요? 다 먹어봐요. 되네. 안 되긴 개뿔. 나는 양심상 지원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좀 필요한 아이템 있으면요 말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잡고 우리가 웨이브 잡는데 빠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돈 벌고 공속템 우리가 돈을 벌고 잡녀님한테 지원해주는 시기 나을 것 같아요.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뭐 믿는 쪽 있으면은 같이 되잖아요. 아니면은 우리 파밍하는데 옆에 들어오셔가지고 레벨업 같이 하시거나 그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킬러가 어느정도 그래도 커야지 이게 우리가 안전해지니까. 웨이브 봄은 그냥 먹을게요. 작년님 제가 가운데 쓸어 먹을게요. 위아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키도키. 가운데가 두 줄이니까 가운데 하나 쓸어 먹고 제가 좀 범익이라서 가운데 쓸어먹기가 좀 편해가지고 양해해주세요. 그것도 사기예요? 개굿인데. 그 아겔님이 무기 힘 무기 하나 선물
치면 좋을지. 저는 좀 기본템 선물해드렸거든요. 이거 말고 근접이니까 그 브로드 소드, 브로드 소드 아마도 레벨이 너무 낮아서 지금. 예, 죽지는 않은데, 이거 구슬 때문에 죽지는 않은데, 레벨이 좀 너무 낮다 보니까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냥 저는 템 사서 줬어요. 여기 있으시네. 이거를 이제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창고로 가봐요. 창고. 거기서 업글 하고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레이브. 아, 얘네 죽어다. 죽어. 그냥 잠시 업글 좀 하죠. 어우, 이제 좀 어느정도 탱커가 되는데? 잡녀님도? 탱크가 되시는 듯? 합니다. 일단 반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뭐지? 일단은 이걸 갖고 있으니까, 에센스를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이 에센스 옆에 숫자가 있거든요? 몹을 잡으면은 에센스 숫자가 올라가는데 뭘까요? 과연? 디스 퍼킹 에브리원.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잠깐만, 에센스가 업글드 됐어. 아니구나. 일단 배너도 줬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 에센스로. 상점에서 볼까? 에센스를 업글드 할 수 있나? 업글드 못하는데. 뭘 두 개를 잡으래. 뭘 잡으라는 걸까? 나이스? 빨간 놈인가? 누굴 잡아? 얘도 아까 아니던데. 와, 얘 돈 많이 주네. 어, 얘다. 나 퀘스트 얘인가 본데? 저 얘 퀘스트인 것 같은데?
아겔님? 잡혔다. 에센스다. 일단 집. 밀리겠는데? 그냥 궁 쓸게요. 모아서. 여기서 파밍하는 것보다 라인몹이 좀 덩치. 아, 에센스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업이 되네. 잡냐님 것도 구해줘야겠다, 에센스. 어떻게 구하지, 근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금세 구해드리도록 합죠. 에센스가 업글되네. 후드 데미지 블락. 데미지 블락되는 후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따로 팔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아래 웨이브 하나만 먹을게요. 나머지는 다 드셈, 님들. 에센스를 구하고 나서 저 위에 가서 파밍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잡는 수대로 에센스가 업힐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은 기분이 살며시 듭니다. 짤스턴 샹놈. 아, 언노운 에센스를 먹으면 100이 차네? 이건 뭐지? 크로노 본드. 드롭 스트롱 파워 드링. 모르겠다. 골렘 헬프킬 골렘. 아까 골렘 잡는게 아니었나? 골렘은 얜데? 골렘 지금 잡으라는데? 뭐지? 아까 이 위에 있는 놈들 잡는거였나? 아, 여기 다음 여기 다음 여기. 아, 이런식이구나. 그럼 아까 내가 골렘 왜 잡은거지? 골렘 잡아서 올라가는게 아니었단 말이야? 게임 넘나 심오한 것. 에센스를 먹으면은 업이 된다. 웨이브는 좀 쓸데없는데? 돈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썼으. 일단은 다 떨궈 놓읍시다. 누군가 쓰겠지?
이건 소유자가 있네. 드롭템들은 소유자가 있는 거 본데요? 코어, 마나통이랑 리젠, 헬프 퀘스트가 또 있어? 누구 자분하는 거? I have no more quest. 얘 퀘스트는 다 깼네. 아, 장고, 워드럼. 워드럼이 지니어스 링. 그러네. 퀘스트를 깨야 되네. 요거 들어간다. 잠깐만요. 나 다 갖고 있거든요. 아, 퀘스트를 깨야지. 아, 이해가 됐다. 워드럼. 그러면은 잠깐만. 기지. 큰일 났다. 그냥 막아야겠다. 이제 그러면은 나 크로노본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잠깐 떨궈주고. 먹어졌어. 먹는 거였네? 일단 여기서 지니어스 링이 되려면 뉴클리어를 사야 되는데, 뉴클리어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뉴클리어는 못 사고, 이 링을 사려면은 이거 2만원짜리는 살 수가 있고, 데몬링이랑 저게 나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 퀘스트는 다 했으니까 이 위쪽 퀘스트인가 보네. 이제 이 주모 쪽 퀘스트. 주모 쪽 퀘스트를 깨다 보면 링을 주겠죠. 링을 주면 지니어스 링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세질 수가 있다. 컴까다. 컴까 님들 컴까. 웨이브. 한 명 집! 와, 어그로 지금 최고인데? 족밥. 전 퀘스트 좀 깨고 있겠습니다. 파이어 데빌. 파이어 데빌이면은 파이어 데빌 파이어 데몬? Not kill yet? 제잡을 하는 것 같은데? 파이어 데몬? 데몬 좀 잡아보고 오겠습니다. 좀 부탁드림. 아, 못 잡겠다 지금. 너무 세다. 제 퀘스트는 나중에 하는 건가 보네. 오우거 파밍을 나도 조금 더 해볼까?
이거 필드 깔면 내 체제도 올라가는구나. 좋네. 일단 그러면은 요거를 업하려면은 아 뭐 이상한 템이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은 4만원 보스 윌 드롭. 보스가 들 누아스톤. 누아스톤은 보스가 드롭한다. 파이어 데모는 지금 너무 세서 못 잡고 어느 정도 스펙 업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에센스부터 좀 구해서 메탈스톤이요? 그거 설명 보시면 밑에 써있을걸요? 뭐 보스가 드롭하면 보스가 드롭한다 뭐 이런식으로. 여거 에센스 드셈 에센스 없는 드셈. 트롤 타이드 아. 나는 웨이브만 오는 줄 알았는데 트롤 타이드라고 뜨면 또 트롤이 와서 하나 보네. 그 템을 만들어서 방템 같은 걸 만들어서 크메한테 강제로 껴야겠어요. 그러는 방법밖에 없네. 뭐야, 로비로 초대. 네 명이서? 그러면 좀 번잡해질까봐. 왜냐면은 왜 제가 3인 파티를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끼리 할 때도 약간 솔직하게 투카우코 얘기하자면은 우리끼리 할 때도 다들 좀 자기 캐릭터의 파밍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게 어쩔 수밖에 없어요. 디펜스 맵을 하다보면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좀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점 조금 더 개판이 될 수가 있죠. 나 잘 크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방금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건데 저도 나도 뭐 보스 잡고 템 만들려고 정신 팔려 있고 다들 뭐 파밍 하느냐고 정신 팔려 가지고 그냥 죽어 버렸잖아요. 이게 근데 4인이 되면 더 심해져요. 그 제가 디펜스 맵을 하다가 이 경험 상에 나온 건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데스윙의 파멸 그거를 최고로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는 되게 공평하거든요. 되게 완전 누가 뭘 보스를 잡아도 같이 들어오고 웨이브를 잡아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디펜스라서 제가 되게 좀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어쨌든 갑시다. 이지 다들 이지 고르세요.
제가 웨이브를 안 먹을게요. 처음 웨이브를. 내려가면은 초반에 이게 좀 세다 보니까 너무 확 쓸어먹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안 먹고 여기 들어가서 파밍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잡을만 하지 않아요? 잡녀님? 일단 템 맞추면서 히든 캐릭터들이 어쩔 수 없이 파밍이 좀 빠르긴 빠르니까 구슬은 사지 마세요. 그 이거 블랙홀 모양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여기다 떨궈 놓을게요. 하나하나씩 사드림. 아, 퀘스트 받고 와야 되는데. 아, 코볼트. 처음엔 코볼트구나. 아세스. 에센스 드세요. 에센스. 에센스 두 개. 에센스 없으신 분 하나씩 드세요. 저 창고 보내서 먹으면 돼요. 우리 어질리티 님. 이응. 언노운일 때 드시는 분이 그 먹는 사람 속성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얘구나. 코볼트 로드를 잡아야 되는 거였구나. 다음에 마을 갈 때 반지 만들어 드릴게요. 에센스. 에센스 두 개, 세 개. 하나만 남겨두고 먹을게요, 에센스. 어? 저거 지캐예요? 힘캔데? 랜덤인가 보구나. 다시 뽑아드릴게요. 지성. 랜덤이었구나. 몰랐네. 어차피 퀘스트 깨야 되니까. 일단 반지 재료 사드리고. 여기 떨궈도 올게요. 아까 반지 헬스링 사드렸죠? 제가. 맞죠? 떨궈 놨어요. 나중에 집에 올 때 드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에센스는 다시 뽑아드림지 정지. 에센스, 에센스 두 개. 하나씩 먹어보세요. 지능. 잠깐만요. 잠자님, 잠깐만요. 제가 먹으면은 힘 맞는데? 저거 지케로 지케로 판정되나 보네. 여기 있음. 이거 드세요. 그거 지케로 판정되는 것 같아요. 힘캔데 이거 제가 힘 에센스 만들어놨어요. 이거 드세요. 맴 맴 다녀오세요. 아, 아예 끄신다고요? 빠빠이. 아, 얘는 아이템을 소지할 수가 없다네. 남녀님도 7시에 가신다 그러지 않았나요? 2군 컨트롤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는. 근데 저거 지캔가? 지캔인 것 같은데. 일단 신발 좀 업종하고 와 빡세겠는데? 설마 사카 막 혼자서는 깰 수 없는 구조라거나 막 그런 그런 건 아니지. 나왔다. 이놈이 나와야지 저놈을 잡아야 퀘스트가 올라간다. 재밌는데? 다들 가시면은 그냥 리방에서 치트 쓰고 한번 깨볼까?
그다음에 골렘까지. 아, 얘는 지금 못 잡겠다. 잡냐님 가시기 전에 저 리방에서 캐릭터 하나만 골라주시고 공유를 해주시고 가주실 수 있나요? 요건 치트방이 아니라 얘 좋나?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 뭐지? 일단 레벨업 좀 해야겠다. 도타 치트키가 뭐가 있었지? 도타 2 치트키. 아무거나요? 원거리 캐릭. 원거리 캐릭. 원거리.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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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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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셀렉트 노노 이지 이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골드 뱀 공유만 해주시고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